오빠, 또 왔어. 에이, 우리 사이 왜 그래? 편하게 미라라고 불러. 에이, 오빠, 나 기억 안 나?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. 미라, 주 미라. 나 대학교랑 헷갈렸나? 아, 맞다, MT에서 봤었지 처음. 아, 보통 이 정도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던데. 나 사기꾼 아니거든? 오빠랑 친해지고 싶어서. 오빠, 진짜 예전에 사기당했어? 왜 이렇게 인간 불신이 가득해? 순수한 의도로 친해지고 싶을 수도 있지. 어쨌든 우리 친구예요. 친구, 오늘부터 친구. 편하게 말 놔도 된다니까 오빠. 그야 천사 같은 미라가 오빠를 돕고 싶어서지. 이 분식집 말이야, 요즘 장사가 영 시원찮은 것 같은데. 아니 아니, 미라가 도와주면 어떨까 해서. 그게 내가 최근에 여러 가지 방송 아이템을 연구해봤는데 괜찮은 게 떠올랐거든. 망한 분식집을 살리는 컨셉 방송. 우와, 대박! 주기적으로 분식집이 나아지는 모습을 하이라이트로 찍어서 방송에 올리는 거야. 하지만 오빠한테 손해가 되는 일도 아니잖아. 잘 되면 양쪽 다 대박! 어때? 어때? 쏠깃쏠깃? 머니썬더 필이 우르릉 쾅쾅! 돈벼락 맞을 느낌이 슬슬 풍기지 않아? 그거야, 다방면의 유의미한 전문 컨설팅으로 가게 포텐셜을 쫙쫙 끌어올려서. 아, 아니야, 내가 이래봬도 휴먼 네트워크가 쩔거든. 내 인맥으로 여기저기 잔뜩 가게를 홍보할 수 있다고. 지역 신문에서부터 케이블 방송, 라디오 광고, 인터넷 신문, 인터넷 커뮤니티, 여기저기 다 할 수 있지? GNDC로 좀 싸게 할 수 있지. 무엇보다 미래의 탑티어 채널이 될 미라도 TV에 전속 광고를 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야. 그게 제일 중요한데. 잘 생각했어, 오빠. 이제부터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야, 비즈니스 파트너? 그럼 계약 체결 기념으로 악수? 구두 계약도 계약이지.